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계약을 세우시고 사람들이 잘못해도 독생자 보내서 이루시되 이기고 또 이기고 다 이루었다 또 되었다 하시고 이 땅을 찾아주신 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고 이 성경의 책망은 야곱의 집의 책망이니 구절구절을 되새기면서 마음에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남은 야곱들 되게 복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이 성경이니 성경은 예루살렘 유다에 주신 말씀이요 순종치 않으면 제하여 버리고 이방인을 불러서 이 땅을 복을 주시기로 되어 있나이다. 자리를 뺏기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청지기 되게 이 시간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3장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딘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동도하리로다. 그만 쉬봅시다. 이사야에게 나타난 책망 경고는 예루살렘의 경고지 애굽이나 뭐 바벨론이나 두로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 1장 2절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관한 이상이라. 이상이 묵신데요. 22장에서 이상골짜기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국 이상골짜기요. 영경 유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책망해도 안 들어요. 아담부터. 여러분 안 듣잖아요. 들어요? 왜 안 들어? 안 들은 게 문제가 이제 크단 말이요. 구약에 보여준 것이 다윗 왕국인데 다윗이가 죄를 졌어요. 선악과가 꽃이 펴가지고 살인죄 졌어요. 그 다윗의 옆에 있으면요 맞아 죽습니다. 그래 군대 갔던 우리아가 전투에서 요압 장군이 알고 살인을 했어요. 적진에 보냈어요. 우리아를 그 자기들은 후퇴하고 혼자 두고 와서 적탄에 죽었어요. 누가? 우리아가. 그 우리아가 장가를 잘못 갔다니까. 마누라가 예쁘면요 신랑이 죽어요. 우리아 부인이 누구요? 바세바지.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 잘못 맞으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가 왕인데 왕은 땅에서 최고요. 누구도 왕을 거스릴 수 없어. 왕이 하는 데 대해서 야단을 못 쳐.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웠는데 회개시키려고 나단 선지를 보냈죠. 나단은 성경도 기록하지 못한 적은 선지입니다. 그래도 큰일 했어요. 예? 그래서 다윗 앞에 가서 왕이요, 우리 동네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얘기해봐. 아주 부잔데요. 부잔데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양이 있고 소가 있고 물질이 많은 아까워서 손님 대접 안 하고 이웃집에 암양 한 마리 기르는 그 집에 가서 그 암양을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 말을 다윗이 들었어요. 기름 부은 사람은 정의가 있어요. 정의. 여러분 정의겠죠? 진리겠죠? 열받아서 뭐라고? 내 통치하는 이 유다 나라에 그런 나쁜 놈이 산단 말이냐? 나쁜 놈! 자기 양이 아까워서 다른 집에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했다. 그냥 둬야 돼요? 죽여야 돼요? 예? 죽여야 되지요? 그러니까 나단이가 왕이요, 그 나쁜 놈이 내 앞에 앉았는데요? 뭐라고? 그럼 내가 나쁜 놈이야? 그렇지 않고요. 왜 우리 아이의 마누라 뺏어다가 아내를 삼고 우리 아이를 죽입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맞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저 옆에 우회적으로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래 찔러줬어요. 그와 같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해결 안 한다. 그게 도로를 들어서 애굽을 들어서 바벨론 들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은. 자, 1장 봐요. 1장. 이사 1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 누구 보고 야단치느냐? 그 말이요. 자, 1장 1절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유다가 한 나라죠? 한 지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인데 솔로몬 성전인데 열두 지파가 다 모이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상은 앞으로 있을 일. 그 조는 사람은 정신 먹지 마라. 이렇게 딱 정신 두 그릇 먹더라. 눈 안 뜰까요? 다음부터는 조는 사람 밥 주지 마요. 밥 많이 먹으면 졸음이 많이 온다고요.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지. 우리 큰 전쟁하는데 지금. 예? 안식일은 마귀 잡는 전쟁이요. 못 잡으면 잡아먹혀. 그럼 살 건가 죽을 건가? 예? 죽을 거야? 살려면 똑똑히 싸워야 되지. 이 이상에서 누구가 받아야 되느냐? 유다, 예루살렘, 이상이다. 그 이상 골짜기 어디냐? 22장에 대한민국이다. 그 대한민국에 일본이 우리를 잡아갔지요. 하나님이 몽둥이 때렸어요. 그 36년 짓밟혀서 해방받았거든. 45년 8월 15일. 그래서 미국에서 망명운동하던 이승만 장로님, 또 김구 선생, 애국지사가 많았어요. 그런데 정권을 잡았어, 장로님이. 예? 근데 장로님은 잘했는데 그 정객들이 완전히 깡패들이에요. 대통령 속이고 나라를 망쳐버려서. 그래서 5.16 군사행위에 났다고요. 그 60년도 자유당 부정부패 선거할 때 세 사람 가서 같이 찍어야 돼.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3.15 부정선거. 예? 그 마산에서 어떤 학생이 막 데모하다가 눈에 총 맞고 죽을 받아 버렸는데 그걸 발각돼가지고 자유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통령 만나러 갔어요. 경무대. 대통령 좀 면담합시다.
나라가 기울어지니까 왜 망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 밑에 장관들이 전부 부정부패해서 이 나라가 망합니다. 알았어. 그럼 난 하야한다. 내가 스스로 사표낸다. 그래서 강박하시게 던졌어. 하와이로. 왜?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어. 주인의 집이 유다집인 한국인데 대통령이 수치 끼쳤어. 그 정권 바꿔서. 그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민주당. 윤보선 집사 알아요? 윤보선 아주 점잖해요. 그래 정권 잡았어요. 8달 하다가 권총 앞에 또 대통령이 직을 내놨어요. 그때 경상북도 선산에 박정희 육군 소장이 권총 차고 구조 혁명했다고요. 예? 정부가 썩었으니 군인이 나와서 정부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혁명 공약을 6개를 만들어서 군인들 전부 그걸 외워요. 외워야 돼. 그때 나도 육군 하사로 군대에 있었어요. 예? 내가 그때 군인이라고요. 그 너무 잘 알아요. 혁명에 대해서. 그래서 정권을 받았어요. 응? 민주당에서 군사혁명 정부가 들어서서 예? 정권을 잡고 18년에 18년 3선 3선은 굳이요. 그 다음에 66년 했죠. 또 두 번째 해가지고 2년 만에 79년도 10월 29일 날 김재규 씨가 촉을 쌓아서 대통령을 서거시켰어요. 예? 잘 알고 계시죠? 그게 22장 내용이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구약의 히스기야 정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유다는 마귀가 항상 구약이나 종말이나 공격을 해요. 그래, 한국 살면요. 좀 고생 많이 합니다. 마귀 때한테. 알게 모르게 고생 많이 해요. 그 구약 때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치고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 14년이죠. 다 연대 맞춰놨어요. 히스기야 14년이 박정희 정권 14년이다. 그 61년도 정권 잡고 더하기 14는 답이 얼마요? 75가 남아요? 그때 풍년 들어서 이사 37장에 예? 그럼 세계의 하나님 역사는 셈의 장막에 산다. 셈의 장막. 야벳이 아니다. 함도 아니다. 셈의 장막 축복을 야벳도 와서 같이 받아가라. 거기 창세 9장 26절이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잔소리 말고. 그 셈의 장막 아니면 하나님 일할 데가 없어요. 그 셈의 장막 서쪽에서 메시아 출생. 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미가 5장대로. 그 사람들은 모르고 안 믿어요. 그 믿을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이 종말은 해도는 도망 딴 것 때 구이사가 나왔어요. 스룹베베리가 암소같이 나서 저절 목격했어요. 어디 소젖 맞았어요? 이사 7장 21절에 암소가 몇 마리요? 한 마리. 귀찮은데 잡아먹어. 소가 뭐 자꾸 오줌 따고 오줌 싸고 자꾸 뭐 먹을 것 해다 달라고 해서 그 귀찮은데 잡아먹어버려. 그러면 저절 먹을 수 없어. 그게 미우나 고우나 젖먹기 위해서는 소를 잘 만져주고 다듬어주고 소는요 잘 관리해야 돼요. 빗으로 삐쳐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잘 주고 그래야 소가 젖이 많이 난다고요. 소를 바짝 나무에 묶어놓고 젖만 잡으면 소가 많이 죽어. 예, 그렇죠? 하나님 비유로 새 시대 가려면은 소 젖을 먹어야 된다. 그 소가 몇 마리냐? 한 마리다. 혹시 모질에도 보충으로 양 두 마리 있다. 그 양 될 사람 손 들어봐. 소를 도와서 양할 사람. 예? 내가 손 들려고 하더니 무조건 들어. 그러면 맞다니까요. 응? 그러면 또 동방 역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데 뱀과 싸우는 거요. 그래서 첫아담은 잡혔어. 망했어. 그 두째 아담 이겨요. 그 두째 아담이 예수님인데 이사야를 보내서 야, 내 할 일을 네가 대신하라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될 일들이야. 저거 말한 것이 66장 가면요. 시온은 구란 즉신에 자민을 순산해. 나라가 하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오는 거야. 이것이 여호와의 날 초막절 날이야. 그 하나님은 만대를 정해놨어요. 왜 아담에게 맡겨보니 안 돼요. 뱀을 못 이겼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결정해 지어놓고 판을 찍어놓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몇장몇절이요? 3장 13절. 만대를 정했다. 몇장몇절이요? 41장 4절이었다. 그동방고레스나가죠? 고레스봤어요? 고레스본사람손들어봐아고레스앞에있는데보고도아니라고고레스동방사람이요근데이사야가예언할때는고레스가이사생없어요200년후에태어날거예요근데진짜고레스는2700년후에태어났다니까요그말씀신비하죠이말씀먹으면요죽질않아요이물먹고썩지않는변화체가되리라죄와상관없는몸이들림받게되리라자그렇다면오늘본문에두로의경고인데두로가누굴까아시는분손들어두로가누굴보고두로가느냐이거표면적두로아니요인면적두로겠어요한국을보고예구약은다표면인데구약의예루살렘은하나있어요유다예루살렘잡혀가요바벨론에70년이사야가미리말해요너희들이잡혀간다왜잡혀가느냐너희는연대도안믿고연대가이루어져도계속협상하고타협하고돈만따라간다두로가장사해서부자됐지요배타고다니면서무역해서무역한구요부자됐어요근데그부자가바벨론에다넘어가그예루살렘을독하는거예요두로는70년이없어요근데본문에70년이있다니까요그연대보고봅시다그두로의70년은예루살렘70년이지두로가아니었고요자14절에요15절그날부터두로가한왕의연한같이70년을잊어버림이되었다가바벨론잡혀갈거예요근데예루살렘이잡혀갔죠두로는아니요그우회적으로상징적으로두로를이름을빌려다가책망하는거예요그게나단이가다윗을책망하지않고그비유로서어떤부자가자기양을아까워서손님왔는데이웃집양을잡았다그걸말해가지고다윗을회개시켰듯이예루살렘회개를안하니까두로를들어서부자됐는데다뺏겼다그래도부자가좋으냐그래예루살렘회개시키기위해서이렇게말씀주신거예요알아들었어요그70년을잊어버림이되었다가70년이피란후에이게예레미야25장29장에연대입니다예루살렘의포로기한이에요70년열지파는390년이죠그래에스겔일때이미30년지나갔기때문에남은게40년남았다그390더하기40은430이다맞습니까성경연대는하나요틀리면안돼요그치신이마쳤는데치신이피라후에들어오는기생이됐다그한국교회기생이다순복음기생이다이성경이그래요서울에유명한교회죠 KNCC 기생년들이야기생년이라해야돼 예그럼예루살렘이기생이됐다그래서바벨론베사살망했죠예그러면왕이누구요고레스다리오왕의인을하고고레스했잖아요그고레스명령에수륩바벨돌아왔다근데나머지는기생이다안돌아온다유대민족이바벨론에뿌리받고산다고국과도만날피흘리고매맞고안간다아바벨라가됐다지금기독교바벨라가됐어요그래서교회는심판없고이땅에예수믿고부자되면성공했다그결론이그거예요예수믿고부자된것이기생령입니다한번따라하죠예수믿고부자된교회는하나님말씀에너는기생이다음녀다음녀이게계시록17장3절이에요자짐승이일곱머리짐승이남았죠그런데음녀가짐승탔죠그런데음녀손에뭐가있어요금잔이있죠옷은뭐입었어요붉은옷입었죠그게그거요그구약솔로몬이가음녀요솔로몬이타락했어요찾아봅시다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그 당시에 구약의 솔로몬 성전 타락이 바로 오늘 기독교 한국 타락을 보여준 것이요. 그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준다 그 말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느냐? 바로 이사야서를 목줄을 딱 쳐보니까 그 길로 가더라 그 말이요.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유다지파요. 근데 이방 여자를 사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선악과 질이 꽃이 폈어요. 그래서 아담의 가정도 뱀을 못 이겼어요. 왜요? 그렇게 못 이기게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만약 아담의 가정이 뱀을 이기면요, 하나님 일거리가 없고 예수도 일거리 없어요. 만약 따로 살린 살아야 돼.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뭐 도와줄 것도 없고 도움 받을 것도 없고 그래. 근데 하나님 아담 만들 때 넘어지게 만들었어.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이요. 왜? 사랑 베풀렸고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게 고전 15장 나와요. 답이요.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했다. 근데 둘째는 신령하다. 그게 결론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 창조했지요? 아담 만들었지요? 왜 대답 안 하셔? 만들었다. 근데 왜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 그래 만들어놓고 보시기 힘이 좋다?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좋지 않은데 예수님 좋다는 거예요. 당신 만들어놓고. 뭐 좋으냐? 이 내 만들기 넘어져도 내가 다시 만들기 좋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그 성경은 아무나 읽고 들어도 못 깨달아요. 시대마다 택한 종이 깨닫지. 예? 나가서 하나님 아담을 잘못 만들면요 두드리 맞아. 그런데 사실은 잘못 만들었거든. 뱀을 못 내기했거든. 예? 잘못 만들었죠. 제대로 만들었다면 뱀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 듣지. 그러니까 비시비시 그래 만들었어. 아담이 그때 배삼용씨나 비시비시. 배삼용씨 알아? 봤어요? 많이 웃기지요? 그 사람 강원도 사람이요. 응? 그래서 코미디언인데 아주 이름이 났어. 희극 배우라고. 예? 혹시 김희가 배 알아요? 봤어요? 그럼 장소팔도 알아? 고충자도 알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요. 만난가야.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가 하나님 성결하고 지혜 총명 주고 1000번째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대단해요. 그런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솔로몬 이름이 애칭이 유디디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었다. 애칭이요. 그런데 뱀이가 잡아갔어. 그 뱀이 지독하게 나쁜 놈이죠? 아니야. 뱀을 붙여서 왕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권 뺏겼어요. 근데 수르바벨 회복했어요. 그 솔로몬이가 일을 저지르는데 수르바벨 설거지하고 돌아왔다고요. 전두환 대통령이 일을 저지르는데 노태우가 청소했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담이가 일을 저질렀지요. 근데 둘째 아담이 와서 청소했다고요. 고맙지요. 근데 일을 저지른 것도 참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했지요. 일을 저질렀어. 그런데 수륩밥에 와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사명자들이 사탄과 싸우는데 자기 사명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붙들어지면 이기지만요, 하나님 놔버리면요, 마귀 밥이 되거든. 예?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1938년도에 일본에게 다 기독교가 절회했어요. 신사참배. 일본 신을 하나님과 바꿔치기 했어. 그래서 해결 안 해요. 그래서 8.15 회방 왔지요. 해결 안 해요. 그게 22장에, 이사야 22장에 막 하나님 화가 나서 때렸는데 해결 안 하고요. 자꾸 죄를 짓는. 그래서 하나님이 6.25 전쟁 보내가지고 400만이 다 죽었다고요. 예? 전쟁에 죽었어요. 그 지금 전쟁 끝났다 휴전 중에 있어요. 휴전 중에.
그럼 한국 전쟁이 계속 가다가 2사 7장에 아람 에브라임이 부지깽이 하다가 소련이 잡아가요. 이미 성경 연대로는 43년 전에 75년 5월 15일에 소련이 와서 우리 한국 원수 두 부지깽이를 가져가서 2사 8장 4절인데 근데 징조를 줬어요. 처녀 가둘려면은 유다가 이겼다. 예? 성탄절을 줬다고요. 그런 깊은 비밀을 아무도 몰라요. 제가 처음 깨달았어요. 우리 이목사님도 그걸 말 안 했어요. 65년도 말 안 하고, 전혀 행태도 말안 했어요. 뭔지를. 그 이목사 이렇게 갇혔거든요. 아수르는 북한이다. 예? 무조건 예언서에 아수르 나오죠. 무조건 소련이 아니고, 그때 소련도 몰랐고, 북한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예표종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성경에 나오는 아수르가 어디야? 아수르가 북한이죠. 그렇게 하면. 그거 배웠거든. 하여튼 예표 시대 종들은요, 예표종을 신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갇힌 거 이상 말하면 이단이 돼버려요. 그 내가 이단 됐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다니엘서, 아수르는 소련이다. 이 하니까 나보고 잘못됐다. 안전된 건 나보고 그래요. 안전된 전도사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83살인 그런데. 최대강 목사는 이상한 세리를 갇힌다. 이상한 세리 뭐 또? 세리를 하나지 뭐, 이상한 세리를 뭐 또 정상적인 세리 있냐? 그 너는 그 세리를 바로 하나? 이 목사 부활해? 등신아. 성경에 3차 부활이 어딨노? 성경은 부활이 두 번밖에 1차 부활, 2차 부활. 응? 그렇잖아요? 그게 부활책의 사람들, 5천만 명이, 5천 명이 지금 5천 명 교인이, 500명, 5천 명이. 응? 그리고 500명이 서울에 뚝섬에 모여가지고, 응? 작년에 역사 난다고, 또 금년에 또 고척도 가서도 역사 난다고, 500명이 일도 안 하고, 합숙하면서 밥해 먹고, 기도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내려가서 얻으러 그거 되지 천안에 저세세 세덕 아니 뭐 응? 뭐 풍세 가서 또 거기서 시골 그 시골인데 거기서 또 불이 짓는데 그 안전대 숱한 사람 죽인다니까 일도 안 시키고 응? 아주 나쁜 사람이요. 왜? 안수도 안 받았는데, 목사가 뭐 계급장이냐? 목사가 없어서 목사냐? 전신 마신 목사인데? 목사도 영은 몰라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야 열이 풀리죠. 나는 못나고 무식해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내자한테. 그, 다른 사람은 목사 안수 받을 때, 내가 물어봤거든요. 뭐, 징조 와서 포적이 있어. 아무렇지 않던데. 틀렸다. 난 왔다. 나는 머리가 뚫어졌다. 확인해 봤어요. 혹시 나가는 사람 있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면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머리 안 뚫어지면 가짜죠. 그, 뚫어지면 정통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다 다니엘서 풀고 모든 예언을 다 밝혔다고요. 예, 그게 자세히 알아보라고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적인지, 세계 세상적인지, 인간적인지,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확인해보고 따라가요. 나도 날 따라가는데, 나도 스룹바벨 따라간다고요. 나는 스룹바벨 새끼거든. 스룹바벨 가면 따라가는 거지. 그 성가에, 스룹바벨 역사로다 그랬죠. 그럼 솔로몬이가 왜 이렇게 마귀를 못 내기고 애굽을 장악했는가? 이런 나라 전혀가 없는가? 많아요. 그런데 귀신이 들리면요, 교만해가지고 애굽은 강대국이거든. 일곱 머리 중에 첫 번째 짐승. 거기 왕의 딸이 뭐요? 공주한테 장가를 가서, 이집트 방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솔로몬 잡아먹으려고 자기 딸을 주면서 우리 집에 장가 오래. 그 장관에게 뭐 금도 많고 송아지도 많고 뭐 애굽에 뭐 군대를, 말을 막 데려오고 공짜로. 그래서 솔로몬과 세계에 유명하게 됐어요.
솔로몬 손 못 대요. 왜? 청아집이 튼튼하기 때문에 누구도 솔로몬 무시 못 해요. 그것만 이 말인데요. 보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이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영적 문제요. 신을 바깥에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을 섬겨야 되는데 이집트 장관에게 이집트 신을 믿지 하나님 신을 버렸다고요.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유대인을 연애하면 괜찮아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한 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애집 귀신의 딸을 사랑했다니까요. 응? 번지가 틀려. 7자병이가 6자병이 같다니까요. 틀렸죠? 그 결과가 우상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금송아지가 금송아지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 노바암도 여로보암도 열집밭 지나갈 때에 잘라낼 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금송아지 하나님 복주세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래 하나님 복주었어요. 아수르 보내 잡아갔어요. 잡아갔지. 그 예루살렘 잡아가. 근데 몇 년? 70년. 그래 2, 4, 2, 3년에 들어오는 예루살렘이지 도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4절에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여러분 나이 60이면 늙었습니까? 난 80인데 응? 60이 죽었어 솔로몬이가 응? 20살에 왕이 돼서 40이 하다가 60이 죽었다니까 그래도 60살 됐는데 늙었다 했거든요. 나는 막 상 늙은이다 80이니까 응? 그렇지 않아요? 여기 60살 많아 60이 청년이요 이제 젖떨어졌지 젖떨어지면 응. 60살이야 요즘은 그래서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참 솔로몬이 약하다. 어떻게 여자 말 듣고 하나님을 바깥에 가느냐. 예? 뭐 들어갔지요? 선악과가 들어가 있어. 선악과가 꽃이 피어서 그렇게 마누라가 많으니까 자꾸 조종한다. 그렇게 남자가 넘어가 버렸다. 예? 아담도 넘어갔지요? 아담도 마누라한테 넘어갔지요? 선악과 갖다 줬잖아. 안 먹게 될 거예요. 먹었다. 그 솔로몬도 제2 아담이야. 지금 한국교회도 WCC 먹었거든? KSC, WCC 갔단 말이요. 영적으로 가늠이요. 응? 그래, 70년 맞췄어요. 언제? 스가랴 1장 12절에. 1905년도 더하기 70은 1975년도에 이 제단에 세웠는데 한국교회는 음력이 되어버려서 70년 끝났는데도 다시 또 음료가 됐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5절에요. 자, 4절에 솔로몬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켰다. 다른 신을 쫓겠다.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기준은 다윗이에요. 다윗도 넘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바깥이가 안 했어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은 10계명 다 범했는데 다윗은 1, 2, 3, 4계명 안 범했어요. 5계명부터 범했지. 다윗은 6계명이 살인죄죠. 범했죠. 7계명 범했죠. 다윗이 범한 거예요. 그 다윗 1계명은 안 범했어. 아무리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바꿀 수 없다. 그게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같지 않고 더 타락해서 10계명 다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 같이 쫓지 아니했다. 다윗은 인정받아 온전히 해석했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했다. 그 시편이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65편 1절 2절에 죄악이 나를 이기게 됐죠.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진 게 아니고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내가 죄를 범했지만은 죄악이 나를
이겼다. 그 나는 졌다. 그렇게 하나님 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마귀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서 다윗이가 잡아먹혔다. 그게 하나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주 배짱 있는 기도거든요. 죄 짓고도 뻔뻔스럽게 죄악이 날 이겼다는 거야. 그럼 네가 죄 짓지 마지 외시네. 하나님이 마귀를 강하게 만드시니 내가 졌잖아요. 그 말이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 마귀랑 싸우다가 쫓겨나가지고 뭐 지붕에 참새같이 뭐 부의같이 고난받을 때에 시편에 나왔는데 결론이 119편 67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여러분도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용이 입을 벌려면 뜯어먹는 거예요. 하나 그게 만들었어요. 뭐 주려고? 에덴 동산 찾아 주시려고. 그 고난이 없으면요, 복이 없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으면은 상이 커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일해요. 그럼 사탄이가 괴롭혀요, 와서. 밤낮으로 참소해. 예? 지금 살판 나서요? 괴로워요? 대답도 안 했는지는. 아니, 힘들어요? 몸에 병도 오고, 응? 친구도 원수가 되고, 가정 식구도 원수가 되고, 응? 야곱은 발 둘 곳이 없어.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가고 있어요. 자, 옛날 야곱도 애굽에 가서 뭐 이렇게 했어요. 내 나이 130살. 웃고 살지 않았다. 험악한 세월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모델이라니까요. 지금 말세 종들은요. 웃을 일도 없어요. 전신마신 에어 쌓이고 고통만 당하고 사탄이가 뜯어먹어. 다 뜯어먹고 뼈만 남아야 돼요. 그래서 초막절에 보상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말씀 때문에 뭐라 힘들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물질이 쓰여지면요. 하늘의 축복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보상해준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올 때 뭐 돌려받은 거 얼마 있어요? 예, 적금 좀 했어? 많이 했어? 그럼 여러분 통장이 예수 통장이 돼야 되는데 통장이 없으면 깡통 통장이야. 돌려받을 거 없어. 그렇게 마태 16장을 잘 기억하셔. 땅에, 마태 16장 예수께서 제자에게 나 제자가 되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라는 거. 그 십자가 뭔지 알아요? 6장 19절에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거 십자가예요. 그런데 안 들어. 안 들어. 자기 앞에 쌓아놓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보상 안 해줘. 네? 참 예수님이 힘들어요. 성신이 역사해야 되지 인간은 못해요. 아까워서 못 받쳐. 그래 집에서 안 왔다 홀딱 불나버렸어. 그래서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은갑금이 꽉 찼어요. 그래 하나님이 선지를 보내서 이사야 보내. 야, 내 말 잘 들어. 너 바벨론을 잡으러 와. 눈도 깜짝 안 해. 그래서 세 번 잡혀가 다 뺏겼어. 예레미야 39장에 다 뺏기고 아무 소유가 없는 소유가 없으면 뭐요? 노숙자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사람들이 부잣집에다가 사는 거예요. 지금 부자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네? 알았어요? 여러분 세일에 미치면요 열방 재물이 옵니다. 아직 안 미쳤거든? 미쳤어요? 미친 사람 몇 명 있긴 있어. 아직도 설 미쳐서 완전히 안 미쳐서. 그런데 하나님 볼 때 됐다 하면요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자 솔로몬이 범죄 타락이 우리 한국 교회 우리의 타락 미리 종말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고했다 그 말이요. 그러면 봐요. 8절에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솔로몬이가 자기 부인들 위해서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완전 하나님 없애버리고 응? 우상을 섬기는 거죠. 솔로몬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봐도 안 되지요. 그 하나님부터 안 되지. 그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떠나서, 여러분 안 떠났죠? 곧 떠날게요? 안 떠나? 안 떠난다고? 마이가 잡아당겨도 안 떠나? 그 목이 빠져도 안 떠나?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십계명 범하면 두드리 패서라도 찾아와야 돼요. 그 솔로몬 따라가던 왕국 백성 다 잡혀가 죽었어. 솔로몬 한 사람 잘못으로. 응? 그래서 수르바벨이라서 회복했어요. 성전 짓고 영광을 돌려서 거기 에스라 1장부터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응? 한 번, 두 번, 세 번 나타나서 야단쳐요.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게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단정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그래서 예루살렘 솔로몬 통일한 겁니다. 열두 지파로 다 통치했는데 나라를 빼앗아서 찢어버린다. 그래서 열 지파를 신하에게 줬어요. 여로밤, 그 다음에 아들 르호밤에게는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줬어요. 그래서 나라가 분국이 돼서 우리나라 같이 북한과 남한이 갈라졌듯이 솔로몬 나라가 쪼갈려졌어요. 남북이 갈라졌어요. 우상숭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예? 그래서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한 지파. 유다 지파만 아들에게 줬다. 그 아버지 잘못으로 나라가 열 지파가 뺏겼다. 그래도 하나님 유다를 안 버려요. 예? 다 뜯어먹어도 약속이 살아있어. 창세기 49장이 유다는 원수 목을 잡았기 때문에 원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원수가 와 다 뜯어먹어도 빼닥이 나게 났다. 그게 수르바벨 역사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유했는데 그 부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벨에 붙였다. 열 지파는 아수르 붙였다. 그래서 다 망했다. 그런데 수르바벨 떠나서 막대기 두 개 붙였지요. 에스겔 37장 15절에 그렇죠? 유다 막대기에다가 에브라임 막대 묶어. 두 개 묶고 두 개 하나 되리라. 그런데 그 왕은 다윗이다. 목자도 다윗이다. 예수님이 종말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 이상골짜기이기 때문에 몽둥이 쳐도 나라는 끝까지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세계 통일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이사 11장 2세의 줄기 한 싹이 났죠. 이분이 만민의 기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집에 만민의 교호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유다는 육적인 대한민국이다. 그럼 본문 좀 봅시다, 그럼. 자, 두로를 책망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책망합니다. 또 돌이켜 말하면 오늘 한국교회. 그 이사야에서는 한국교회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40년 전에 알았다니까요. 한국이 유다라는 거. 응? 지금 교회는 밤중이라. 이거 옛날 역사라 그래야지 뭐 예언, 다시언 모릅니다. 새일 압니까? 모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새 언약을 몰라서 망했어요. 응? 예수가 새 언약 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귀신들로 미쳤대. 그렇게 예수님은 나라를 버리고 이방인을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새 언약 믿는 이방인들이 이사 됐는데 또 새일을 모르면요, 또 쫓아내고 다시 이방인 불러다가 세일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예? 한국 천만 성도, 교파, 교회 자랑합니다. 예? 근데 뭐 자랑합니까? KNCC. 그 자랑이요? 망신이지. 음료가 됐는데. 그것이 70년 만에, 70년 돼도 계속 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75년도가 우리 70년 회복인데, 에스겔 1장에. 그러면 지금 40년 동안 한국교회는 바벨하가 된 거예요. 음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23장
7절 봅시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종기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두로를 왜 심판하느냐? 예루살렘을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 당시 백성이기 때문에 복줄였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때리고, 그 솔로몬이가 망신당했거든요. 나라를 다 뺏겨버렸어. 70년 동안. 그게 430년이지. 10주까지 하면은. 그래, 잠언 3장 11절 기억하십니까?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고, 구질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 그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지, 위험한 때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울은 히브리 12장에 인용해서 설교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징계 있어요, 없어요? 적자는 매 맞아야 돼. 택하면 매 맞아야 돼. 버린 사람은 안 때려. 왜? 버렸는데 뭐, 끝났는데, 그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두드려 피해서라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럼 고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고난 넣는 사람은요, 죽재기야. 죽재기는 방간에 안 갑니다. 죽재기는 돼지 입에 가서, 응? 돼지가 먹다 말다 버리지. 알곡은 분명히 방간에 가서 찢어야 돼. 방간을 해야 돼요. 껍데기 벗겨야 돼. 응? 얼마나 아프겠어? 방앗간에 가면 밀, 보리, 뭐, 벼, 다 기계로 돌려서 껍데기를 벗겨요. 얼마나 아프겠어? 응? 그래, 끝까지 해도 안 벗겨지는 게 있어. 그걸 니나케, 니. 쌀에 니가 있어. 요즘은 방아를 그 고무로 해가지고 거의 다 벗겨져요. 옛날에는 그 기술이 약해가지고 도정했는데 네가 많이 섞였어요. 그래, 할머니도 앉아서 그 네 죽는다. 하나씩 주어. 밥에 먹으려고. 예? 그렇죠? 요즘은 네가 제일 없어요. 돌도 없어. 왜? 석발기 있어. 방 안에 들어가면요. 방안까지 가면 돌이 빠져버려, 밑으로. 그런 장치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또 부잣집 아줌마들 편하라고 또 어떻게 회사에서는 쌀을 물에 씻어서 내보냅니다. 그냥 물만 붓고 그냥 전기 먹으면 밥이 되는 거예요. 뭐 쌀 씻을 필요도 없어요. 응? 그래도 잡혀가야 돼. 응? 그래도 북방에 잡혀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 편하게 살아도 이사에서는 안 먹으면 끝장이다. 그 아무리 고생이 많아도 이사에서를 먹었더니 살았다. 이런 소망이 이사에서 있어요? 암소 만났어요? 젖바라 봤어요? 난 젖이 좋더라. 젖바라 봤어요? 맛있어? 소재지요? 암소재지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죄지라 했어. 55장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더라. 나와. 와서 사먹어. 뭘 사먹어요? 포도주와 젖을 사먹어. 예? 하나님 말씀의 비유로 포도주 또 젖 이거 먹어야 변화돼요. 그 우리 교회는 다 나눠줘요. 소 암소 한 마리 젖꼭지가 16개야. 세상 소는 젖꼭지가 4개거든. 그 개는 젖꼭지 몇 개인지 아세요? 예? 그것도 모르지 또. 8개지. 돼지는 젖꼭지 몇 개요? 돼지. 몰라? 가시 안 해봐. 소는 분명히 젖꼭지가 4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꼭지가 16개요. 큰 젖꼭지 4개, 적은 거 12개, 12개 더하기 4개는 16개. 맞죠? 그 예언서가 다 젖인데 꼭지를 통해서 나와 죄지. 응? 꼭지 안 빨면 죄도 안 나요. 그 이사에 빨면 이사에 먹고 맛이 좋아요. 그리고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타락해 부패돼서 돈이 많아가지고 금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근데 송아지 보이거든. 사람도 보이면 좋다 해. 안 보이면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어버린 이렇게 하나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육신이 하나님 없어요. 송아지는 하나님 아니요. 물질이지. 그래. 모든 종교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하나님 심판은 세계 심판입니다. 그 아수르 움직입니다. 바벨은 움직입니다. 소련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잡혀가는 거예요. 무슨 교회? 바벨 교회. 축적이 교회. 이사야 안 먹은 교회. 하여튼 이사야만 읽어들으면 하나님 안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폐일은 하고 세상 다 버리고 이사야서만 먹어. 그럼 이 땅 다 준대. 여러분 서울 땅 한 평에 얼마요? 명동 땅이 한 평 얼마요? 1억 4천만 원이야. 그 평생 벌어도 한 평도 못 사. 근데 이사야서 읽어드리면 이 땅 다 준대. 대박이 났다. 하여튼 이사야서 안 먹으면 쪽박이야. 쪽박. 쪽박 참면요. 거지야. 그 대박은 뭐요? 부자야. 근데 하나님이 부자를 줘야 되지.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는데. 예? 그 스바 애굽 사람이 와서 하나님 숨어 계셨네요. 이런 큰 고레스 역사를 이제 우리가 듣고 와서요. 내가 원래 숨어 있었다. 우리 제단은 숨어 있어요. 지뢰같이 땅 속에. 예? 이사 41장 14절. 지뢰 같은 눈 야곱아. 지뢰가 나와서 타작이 된다니까요. 타작이. 감춰놨어요. 그래서 여기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해파하게 하시고 12절 가라사대 너 학대에 받은 처녀 딸 시도나. 그 도로와 시도는요 지중해에 있는 도해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아무 상관없는데 왜 이 사람들 말하느냐. 예루살렘과 똑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타락해서 도로가 되고 시도가 됐다는 거예요. 응? 오늘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자랑하죠? 세상 사람 돈 자랑해요? 하나님 자랑해요? 돈 자랑. 자기 자랑, 물질 자랑. 근데 교회도 돈 자랑해. 응? 그 어떤 목사는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교인들 다 부자 됐대. 그게 목사요? 마귀요? 마귀요. 예수님은 부자들하고 한 번도 기도 안 했어.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내게 맡겨. 세상에서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올 때 다시 돌려줄게. 그 말인데 그걸 이해를 못해. 그 예수님 무슨 뭐 독재자고 무슨 뭐 예수가 나쁜 사람이요? 자꾸 저한테 맡기, 자기한테 맡기라 하면 예? 여러분 맡길 게 많다면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물 하늘 쌓도록 해 자기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은행 갖다 맡겨. 교인들이 은행 통장 있는데 예수 통장 없어 보적하니까 안 맡겨놨다 해. 그럼 주님한테 돌려줄까? 안 돌려줄까? 돌려줄 게 없어. 깡통 통장이야. 그럼 내 마음대로 살면요 예수꾼이 아니고 마귀꾼이야. 그 교회는 많아도 전부 마귀꾼이 점령해서 그게 바로 솔로몬 성전 타락 부패를 보여준 것이에요. 솔로몬 타락 부패를 보고도 11개를 보고도 못 깨달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1000번째 들었어요? 아니야. 그 솔로몬 1000번째 들었어 그때. 근데 하나님 사랑 받았어. 여디디아라고. 너는 정말 내 왕이다. 응? 그런데 마귀한테 잡혀갔단 말이요. 우리 똑같아요. 마귀가 욕심지면요, 욕심 체려. 내 마음대로 살아. 허사하는 거요. 살아봐도 끝이 없어. 끝에 가면 빵점이야. 예. 시험 쳤는데 100점 맞아야 돼? 0점 맞아야 돼? 예? 몇 점 맞을 거요? 그렇게 인간 생각을 버리고요. 예수 생각하세요. 예수만 바라보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만 바라보자. 얼매기 쉬운 줄. 다시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만 바라보자. 그래, 할 사람 손 들어봐. 나 예수만 바라본다. 어제까지 안 했는데 올부터 하려고 한번 해볼란다. 예수만 바라볼란다. 그 예수만 안 바라보면 오지 말고 절로 가세요.
길 건너 세일주황교에서 거기 가면 돼요. 세일주황교에서 저 길 건너 거기는 절기를 지켜도 7일만 지킨다. 7일을 율법과 똑같이 그 율법교예요. 율법 세일주황교 있어요. 율법 세일주황교. 예? 그 예수님은 유월절 한번 딱 치면 7일이 아니고 영원히 유월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초막절도 영원히 초막절도 7일만 한다면요. 그 율법이요. 예언의 말씀은 영생복락이요. 예? 알았어요? 대답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성경 읽으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잘못이 막 드러나요? 안 드러나면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 등불 켜면 보여요. 말씀에 등불 되면 내 잘못이 보여요. 근데 남의 잘못 많은 사람 있죠? 남의, 밥만 먹으면 남의 잘못해. 남의 잘못만 말해. 그게 뭐냐, 어둠이란 거예요. 성경 보면 내가 문제야. 아이고, 가슴 치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건 알곡이란 말이야. 쭉재기는 나는 잘못도 없어. 그래서 성경도 안 봐. 기도도 안 해. 밥 먹고 테레비보다 죽어. 부으니 잡으러 와. 자, 14절.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이 다시스, 두로, 시돈 전부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아무리 멋있게 나라가 아름답고 돈이 많아도 솔로몬 성전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예언한 겁니다. 15절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이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두로의 70년 성경 없습니다. 두로는 70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70년 두로는 누구냐?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짝에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예루살렘을 노환제 70년으로 돌아온다. 그 말씀이에요. 70년이 피란 후에 두로는 기생놀이의 뜻같이 될 것이라. 70년 됐으면은 이제 재진 거 다 매맞고 수르바벨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75년부터 수르바벨 재단이 세워졌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전부 나가서 KNCC하고 WCC 해가지고 음료가 됐다. 영적으로. 그 한국교회는 음료교회입니다. 순복음도 음료야. 왜? 70년 되는데 안 오르거든. 그 목사가 책임져야 돼. 그 강단 심판이 5개월 오는데 인이 없으면 항축이 다 잡아가. 순복음에 인이 있어요? 학계에서 있어요? 없어요. 그 명성교에 있어요? 그 서울의 복판에 저기 영락교에 있어요? 그럼 인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다른 데는 없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안 잡혀가. 왜? 인이 있는데 항수이가 와서 놀라 자빠져 버리지. 응? 그 2000년 전에 인은 예수죠. 영생양식 예수 하나 인쳤죠. 그럼 지금은 수르바벨 인쳤다니까. 못생겨도 인을 가졌어. 예? 뭐, 별로 못생긴 거 아니야. 그대로 생겼어. 그래도 인이 있어. 어? 내가 정말 추물입니까? 내가 지금 아주 못생긴 것 같아요? 아니요. 이발소 갔다 와서 날씬해. 향수 뿌리고, 포마드 바르면요. 아주 청년 같아. 그 내가 안 가지. 이발소 안 가. 돈이 아까 못 가서 이발하는데 파티를 달래게. 아유, 안 간다고. 그 내 혼자 집에서 가시개를 잘라. 제대로 잘랐죠? 그 뒤에는 아무나 잘라달라고 하면 되거든. 뭐 따듬을 게 없어요. 뭐 그러나 저도 젊을 때는 파마도 하고 고데도 하고 그 멋을 부려봤다고요. 별 수 없어. 별 봐도 시골에서 무슨 뭐, 농사꾼이 뭐 파마했다고 누가 따라오겠어? 안 따라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사에서만 옷을 입으면은 앞으로 열방에 다 다녀서요. 와서 엎드려서 막 절하고, 좀 달랐고, 이사처럼 달랐고. 그래서 불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이 순식간에 나온다고 하나님 보장했다고. 이 말씀, 그렇게 한 말씀이요.
그 세상은 여러분 다 포기하고 아직도 소망이세요? 뭐 돈 모으는 거? 뭐 땅 사는 거? 해도 안 돼. 하지 말고 이제 올부터는 이사세만 먹고 부자 되자. 선문학교 말씀 부자. 한란 궁핍만 하도 실생한 부자라 했어. 근데 지금 부자는 예수 볼 때는 아주 가난병이야. 다 뺏길 것이니까. 뺏기면 가슴 아프겠죠? 평생 모았던 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돈을 모았더니 부티는 거 다 내놓으라. 부티 통장까지 다 내놓으라.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예? 사실 힘들어. 성신이 아니면 우리 마음을 못 건져. 이 완악한 마음. 고집 세고, 탐심 많고, 욕심 많고, 그 못 고쳐 성령이 녹여야 돼. 성령이 와서 비벼서 녹여서 기름을 발라야 뱅뱅 돌아가면서 사나 죽으나 예수다. 응? 안 지나서나 돈 생각이야? 응? 그 70년이 중요합니다. 그럼 확인해보고. 예레미야 25장. 자, 두루는요, 70년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가셔요. 응? 예레미야 25장 9절 봅니다.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북방은 바벨론이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을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림과 치소거리가 되게 하여 하며 땅으로 영영한 항구지가 되게 할 것이라. 여기 분명히 바벨론 왕이 오죠. 어디로입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항폐하여 놀림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나라들이죠. 그 예루살렘하고 이웃 나라들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기한이 마치면 스룹바벨 시대요. 이것이 스가랴장 12절에 75년도 스룹바벨 구이사 재단이 왔다고요. 오히려 기호가 왔다고요. 전삼년이 왔다고요. 어렵지요? 참 어려워. 이 사람으로 믿을 수 없어요. 응? 왜 이사야 갔다 또 예레미야 갔다 또 스가랴 쫓아가느냐고. 왔다 갔다 쫓아다니게 돼요. 응? 왜? 저 꼭지 잡고 하나만 알면 안 돼. 여러 개 다 빨아야 돼. 이사야 저 꼭지, 예레미야 저 꼭지, 스가랴 저 꼭지 다 빨아보면 맛이 다 달라요. 맛이 달라. 그래.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인하여 벌하여 그 바벨론은 70년만 가만 끝나. 몽둥이는 몽둥이 뿐이야. 몽둥이는 몽둥이지 몽둥이 사람 될 수 없어. 그리고 오늘 이방 강대국도 몽둥이인데 하나님 택한 사람은 유다라니까요. 유다의 누구? 다윗왕 솔로몬, 스룹바벨, 예수 유다지파.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항복해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려 여러 나라 큰 왕들 메데파사를 가르쳐요. 고레스 시대인데 스룹바벨 시대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29장 봐요. 29장 찾아서요. 8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그리선지 너희가 꾼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예? 꿈꾸지 마세요. 성경이 꿈이요. 인간의 꿈은 사탄의 꿈이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아야 했어도 하나님은 마귀 미혹업 했지 마귀는 종이 아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리라.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차면 뭐야? 기한이 되면, 예? 그럼 구약에 606년에서 506년까지가 70년이거든요? 구약에. 그래, 여호야김 4년부터, 여호야김, 시드기야. 세 번 잡혀갔죠? 그러고 538년에 고레스 등장, 동방사는 고레스가. 그래서 베사사 목자르고, 그 다음에 그 후대왕이 다리오 왕이요. 그 고레스가 명령 내려서 수르바벨 돌아가라. 성전 지어라. 에스라 1장 남았죠? 그게 구약 역사인데, 종말에 대한민국이 74년도 9.24에서 75년도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갈 때부터 1905년 플러스 70원, 75년도 성취가 된 거예요. 그 구약은 종말을 보여준 그림자고, 진짜는 대한민국 영적 유다가 세계 통일에 일본지로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자,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그들 너희를 경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요? 예루살렘. 그 70년 잡혀갔다 와야 되지요? 솔로몬 죄 때문에 우상 숭배 죄. 응?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장로교 27회 총회 때 신사 참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몽둥이로 북한을 보내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잡혀간 사람들, 또 월북한 사람들, 자기 발로 걸어간 공상도 따라갔고, 납치된 사람 많잖아요. 6.25 때 잡혀가서 못 돌아오겠어요. 하나님이 때렸다고요. 그래서 이사 23장에 이 70년이 구약이 아니고 종말에 우리에게 될 일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 알고 보면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성경 핵심이 유다입니다. 근데 지금은 감춰 있어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 언제 빛을 발하느냐? 푸틴 올 때, 10일 하는데 그때 초막길에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등불 준비하고 닦아놓고 빛을 준비해야 되죠. 3대 무장. 응? 그럼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다 깨달아져요? 그 무장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보면 그건 졸음이 온다. 그건 하얘지는 죽을 사람이에요. 성경 보고 잠을 못 깨면 죽어야 됩니다. 예? 약이 없어요. 이 하늘의 약이 성경이에요. 이거 약 먹으면요, 변화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갈 거예요, 내려갈 거예요. 올라가. 그럼 예수님께 예탁해 놨어요? 네게 있는 돈을. 아직 안 했어? 그럼 헌비어서 그거 무용지물이에요. 못 써요. 여러분, 통장에 돈 못 써요. 내 말 잘 들어요. 예? 하나님 일에 안 쓰이면요, 쓸데가 없어요. 따라해요. 돈이 원수로다. 돈이 너를 찔렀다.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이 원수다. 일만하게 뿌리다. 돈이 좋은 줄 알 때만은 내 원수다. 바울이 디모데 아들에게 편지했어. 바울아, 디모데야, 너 외조모 로이스, 네 엄마 유니게 기도로 네가 얼마나 똑똑한 청년이냐. 너 할머니, 어머니 기도로 네가 젊은 목사가 됐는데, 너 조심할 것은 돈을 조심해야 된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죠? 돈이 너를 찌르니까 돈을 피해라. 그 말이야. 또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네 죄만 간섭해. 예? 여러분도 남의 죄를 자꾸 간섭하지? 아니요. 남의 잘못 말하면 안 돼요. 내 잘못만 말해야 돼. 그게 왕권밖에 힘들죠? 힘들어. 여러분, 구레노 사람 시몬이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가거든요. 힘들어 쓰러져. 힘이 빠져가지고. 그 십자가가 100근이요. 예수님 몸도 100근이요. 100근을 지고 가는데, 그 골고다 언덕이 쓰러져. 그런데, 논밭 병장들이, 저 구레노 시몬의 사람을 구경 왔어. 예수님 십자가 구경. 그 힘이 세거든. 야, 이리 와. 너 힘 세네. 강제로.
예수 십자가를 지켜서. 그래, 한 구역을 갔어. 힘들게. 그래, 그 봐요. 강제로 잡혀와서 예수 십자가에 상관 없는 사람이 한번 졌다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그 일을 해가지고, 예수 일을 했더니 구원이 왔어요. 여러분도 이제 새 시대 갈 때 얼마 안 남았는데, 한 토막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몬같이 쓰여지면요, 왕권 받아. 예? 이해가 됐어요? 이날까지 많은 이단들이 물질을 강요했어요. 그 낭패당했거든. 우리 제도는 낭패당할 수가 없어요. 지대 농사를 마치기 때문에. 머리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도장했기 때문에. 청량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진다고요. 알았어요? 아, 그거 안 믿으면 믿을 거 뭐 있어요? 동방역사 이것인데. 소로몬이 부패돼서 박살 났을 때, 수르바벨 와서 다시 집 지었잖아요. 우리 재단 무슨 재단이요? 같이 불러요. 수르바벨 역사로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루어지네. 무슨 열매? 몇 명? 14만 4천 명. 여기서 나온다고요. 스가랴 4장에 신으로 되지 사람 못한다. 그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해야 되지. 눈만 쭉 쉬어갖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귀에 지나가면 끝장이다. 여러분 몸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마귀한테 잡히면 안 된다. 마귀가 쓰면 안 된다. 마귀 종이다. 예? 그게 성경도 안 하면 마귀다. 그럼 그게 성경도 안 하면은 사탄 역사다. 그럼 할게요, 안 할게요? 해야 돼. 그러면 이 23년 두로에 대해서 70년 됐는데도 해부가 안 된다. 왜요? 원죄가 딱 자리 잡고 있어. 그래, 되는 사람은 수르바벨이야. 70년이 수르바벨 70년이지, 아무나 70년이 됩니까? 예? 오다 가다 길가에 사람이 70년 뭘 알아요? 오늘 천만 성도 듣는데 70년 안 사면 한 재단 밖에 없는데. 학교 최초에다. 예? 뭐, 믿져봐도 본전이요. 예? 여러분, 물질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 잘못이야? 하나의 뜻대로 써보는 새 시대, 천년 시대, 멸류관에 좋은 거 만들어주고, 준다는데, 예? 길가 가다, 붕어빵도 돈 안 주고 놓고 줄까? 어? 딴 데 천 원이라 줘야 붕어 두 개 주지. 주지요? 하나야? 두 개 줘? 그러면 세세 왕권을 붕어빵에 비유하는가? 아니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거짓말하지 말고. 땅에 건 다 없어져요. 예수를 붙이면 안 없어져요. 책임져. 봉투에다 예수 쓰면요. 그 봉투는 하나님 책임지는 거야. 네? 그게, 그 돈이 없어져도 예수님이 너 봉투 냈지?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그 주님 오실 때 만나야 되겠어요? 아, 신랑 만날게 안 만날게요? 그럼 신랑이 네 행적 좀 보자. 뭐 했느냐? 내가 너 피로 샀는데 네 뭐 했느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가. 따로 살아. 쫓겨나는 거예요. 예?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떨져도 모르고 잠만 잤어. 근데 밤중에 신랑이 왔어. 근데 등불이 꺼져가. 그래서 기름 사러 문이 닫혀버렸어. 그럼 그런 처녀 될 사람 손 들어봐. 미련한 처녀. 미련한 처녀 손 들어보라니까. 그럼 다시 그 기름 준비해서 신랑 만나는 지혜 있는 처녀 손 들어봐. 기분 좋다. 응? 그래야지. 주님 만나야 되지요? 그럼 딸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만나야 돼. 다른 길이 없어. 그러면 주님이 마태복음 가르쳐 줘서 팔복 받으라고. 팔복 받아가래. 내가 온 건 율법 선지를 이루라서. 피한 게 아니야. 그 율법 당시에 걸머지고 죽었어. 정월 14일날. 그 율법이 없어졌어. 예수가 죄값을 다 지불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줬어. 오순절에.
그 택한 사람은 성신의 인도 따라서 순교해. 베드로 순교했어요. 했죠? 이번에는 철장 것에 주는 거예요. 왜? 원수를 때려 부수고 나머지 데려오고. 그 철장 것에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들어 봐. 철장 것에 좀, 나도 좀 주세요. 철장 것에 주세요. 그래요? 받을 거요? 그러면 네 보물 하늘에서 하더라. 그 답이 나와. 예? 답이 나왔죠? 마저 봅시다. 34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더라. 여호와를 방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그리와 같이 나라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하늘이.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담이 빼앗겼던 땅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 찾아주시려고 많은 희생을 치렀나이다.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몸으로 막아서 온몸이 상하고 멀쇠 파크까지 가시관을 쓰고 못을 박고 우리 대신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나이다. 이 큰 사랑을 값없이 베푸셨는데 주님 같이 만나 살지 않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다면 감사히 가야 되겠는데, 선악과 먹은 인간 타락한 인간 질이 있어서 고집만 부리고 탐심만 내고 자기만 생각하고 예수를 외면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는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고 지혜 있는 다섯 제도로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녹여주시고 예수 마음으로 세상만 버리고 사탄의 마음 버리고 예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구름탁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금 받은 손길 가정 위에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